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오늘 그릴 인물은 BTS 그룹의 정국이란입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이듯이 얼굴에서 생각보다 어둠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최초에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종이에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에 흰색을 칠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색에서 보이듯이 살구빛뿐만 아니라 블루 계열이나 옐로우, 그린 계열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써주셔야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을 사용하시고 나서 화이트 컬러로 다시 한번 블렌딩을 해주면 자연스럽고 밝은 컬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밑색이 깔렸으면 눈, 코, 입의 형태를 표현해주세요. 형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목에서 떨어지는 음영을 어둡다고 해서 블랙으로 사용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느낌과 그리고 맑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명을 세게 받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조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컬러들이 피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은 오일 파스텔을 날카롭게 세워서 칠해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찰필의 뾰족한 부분들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섬세한 작업을 하시기 좋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컬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옐로우나 그린, 블루처럼 빛을 받았을 때 다양한 색으로 반사되는 컬러들도 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색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봤을 때 단순해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베이스 색들은 한 번씩 손으로 문질러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밀착력이 좋아지고 그 위에 덧발랐을 때 훨씬 더 밀도감이 좋아집니다. 찰필을 이용해서 머리카락 결 부분을 모양대로 블렌딩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섞이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나중에 나이프로 긁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화이트와 블랙을 계속 섞어서 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인물 그리기는 닮게 만들기가 참 어렵기도 하죠. 인상이라는 거는 아주 섬세한 각도와 비율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로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리시면서 혹시 도저히 오일 파스텔로 섬세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나이프나 색연필 등을 잘 이용하셔서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실수를 해서 배경을 칠하는 게 녹화가 안 됐어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머리카락과 얼굴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블랙을 이용해서 배경에 짙은 색을 해주시고 그 경계 부분을 나이프로 긁어주시면은 역광에 의해서 머리카락 가닥들이 이렇게 얇게 표현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